오늘 골수 1장의 내용을 한번 같이 강해로 보겠습니다. 바울이 먼저 그 감사 기도 이후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어요. 에바브로디도 바울의 제자 에바브로디 개척했는데 에바브로디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데 그가 개척한 교회가 아주 잘 된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보낸 거예요. 바울이 감사 내용의 이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감사 내용이 뭔가 하면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드리며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만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감사 이유가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와있죠. 믿음.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을 것인데, 키가 믿음, 소망, 사랑이 핵심이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사랑이지만 사실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있고 소망 있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가 아니고 진짜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모습 보고 바울이 감사하게 된 거예요. 감사하게 된 거. 비슷한 얘기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소문한 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 우리가 그 다음에 바울의 감사 내용도 영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 내용이 주로 무슨 기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선 당장 물질 달라가고 또 뭐 자녀 합격해 달라가고 또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런 기도가 많잖아요. 근데 바울이 감사 내용은 그런 부분 안 했어요. 영적으로 진짜 믿음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과 관계는 둘째 두고 현재 이 땅에 잘 되고 형통한 것을 우리들은 대중 많이 구하는데 바울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감사 기도가 믿음이었다. 예수 안에 너희 믿음.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를 조금 생각한다면 믿음은 나무 같으면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뿌리. 뿌리가 땅 속에 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나무의 생명은 어디예요? 뿌리에 있어요. 뿌리. 뿌리가 죽으면 나무는 죽은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십자가 피를 믿음으로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래서 나무 같은 뿌리요, 몸통이에요, 몸통. 정말 우리 믿음 하나만 가지고, 설교한다 해도 끝도 갓도 없는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믿음의 크기가 마치 전선의 고압선 것 같다. 이런 가정용 전기는 조그마한 전선이면 되어요. 뭐 전구단만 하나 키는 거. 내 공장은 그걸로 안 돼. 공장은 굉장한 고압선이 들어가. 막 5만 볼트, 10만 볼트가 막 들어가. 믿음의 전선줄이 크기 같아요. 그만큼 전류는 성령이겠죠? 전선줄은 믿음인데, 뭐 전선줄은 사실 뭐의 믿음인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신약, 구약, 언약, 신구약 말씀이 요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우리가 믿음이 뭐예요? 말씀.
아니, 어렵게 생각해요. 그냥 믿음이 뭐예요? 어떤 말씀, 따뜻한 말씀. 자,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본다면, 믿음은 말씀인데 영이에요. 영에 속한 거예요. 영에 속한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뜻한 말씀, 따뜻한 말씀.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약속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입에 나온 모든 신구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언약 계약 관계예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자,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막 공약합니다. 내가 대통령 되면 뭐 하겠다, 뭐 하겠다 해요. 그대로 지켜요, 안 지켜요? 못 지켜요. 공약이 공약이 돼. 빈털이, 빈공. 예, 힘이 없어. 그런 예산이 없어. 근데 당선되기 위해서 막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대통령은 힘이 없고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근데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 그 하신 분이 살아계셔서 전 세계를 통치하신대. 대통령 임기가 끝난 것도 아니고 영원한 왕의 왕 중에 왕 중 그분이 어찌 그 말을 실행치 않겠느냐, 시근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다 이 말이.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네가 믿으면, 뭐다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요. 그러니까 예수 하는데 믿음으로 십자가 피 부활을 믿으니까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고 마치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천국을 한 사다리예요. 야곱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봤자 사다리를 타고 그게 하나님과 십자가도 되고 만남의 길이에요. 믿었다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은 그래서 말씀만이 아니라 그래서 여 믿음 잘하려면 믿음 말씀 많이 먹어야 돼. 영의 양식이니까. 그리고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믿음에서 자녀가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데 물과 성령, 물이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녀되고 자, 믿음의 능력을 한번 아주 보면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올 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의 나를 막아서 물 위로 와서서 오라 오라는 그 말씀 믿고 베드로는 걸어갔어요. 대단하죠. 물 위에 걸어갔어요. 오라는 말씀은 약속이고 책임이에요. 그분은 레마라건데 오라는 음성 없이 그냥 베드로라는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빠져 죽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근데 걸어가다가 바다랑과 바다를 보고 무서워. 자 보세요. 분명히 걸어간 영으로 믿었는데 바람과 바다를 보고 육신의 눈이 봤어요. 무서움이 왔어요. 혼으로 생각할 때 이게 말이 아니에요. 물이 걸어간 것은. 그래서 보고 무서움이 왔어. 마음이 무서움으로 들었어요. 생각은 안 되었거든요. 그 순간 푹 빠졌어요. 아예 걸어가다가 바람과 바다를 보고 무서워. 이게 중요해. 왜 바람과 바다 환경을 바라보고 무서워? 그럼 머리로 생각하니까 무서움증이 왔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 믿음이 뭔가? 아니, 오라는 약속 말씀 믿을 때는 걸어가도 가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말씀, 약속만 믿으면, 내가 믿으면 그 오라는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무리도록 걸어가게끔 하나님이 지키셔요. 근데 내가 믿음을 잃었어요. 무서워 빠져갔어요. 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흘째까지 기다리셔. 시간을 끄셔. 일부러 끄셨어. 이제 완전히 시체가 그 더운 지역에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나나이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항상 우리는 항상 시체 썩으니까 냄새 나나 이거 육신 항상 냄새가 나나 그런 얘기예요.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딱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보여주면 믿을게. 자, 믿으면 영적으로 네가 믿기만 하면 육으로 본다. 우리는 보여주면 믿을게.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 믿음의 능력을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정말 믿고 강해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되고, 모든 복은 믿음인데, 믿음의 크기는 전선줄이 있잖아요. 고압 볼트가 하잖아요. 믿음만큼 역사가 나는데, 이 산을 바다에 던지라게도 된다는데, 그게 왜일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 구하라는 거.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구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뭘 염려하시고, 뭘 걱정하셔요? 믿음이 없어서 두려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단순히 믿어야 돼요. 믿어. 근데 내가 믿으려고 해도 믿어져야 믿지. 자, 안수로 병고치려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기아 불렀어. 근데 사실은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고 싶어서 예 쓴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아니, 진짜 믿으면 믿습니다 해야지. 뭘 그렇게 얘기했어? 물론 나도 그래요. 나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었는데 사실은 기합이 된 거 아니에요. 기합으로 믿는 게 아니고 네 영의 힘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오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영이요. 영, 영의 힘이 와야 돼. 영에 믿어져야지요. 그 영력, 영안, 영감 있는 사람이 말씀을 충만하니까 믿어져. 너무 당연한 건데. 어? 모세는 그런 믿음에서 홍해도 갈랐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능력 보니까 모세가 없어서 홍해를 못 가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또 맘 다들 마세요. 어? 내가 믿음이 문제인데 믿음 있으면 믿음이 말을 합니다. 말을 해. 이 산하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말 좀 해. 명령기도죠. 그 믿음의 사람도 항상 4차원에서 영에 사는 사람 항상 믿음의 말을 해요. 혼으로 산 사람은 지식을 계산해. 자, 빌립이 200대나리온 딱 안 되겠나이다. 이게 항상 머리 좋아, 빌립은.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믿었고, 떡덩이 갖고 와서 예수님 축사하시니까 오침 먹고. 자, 오늘 또 머리 좋은 빌립이 아니고 안드레, 순수하고 단순하고 하지만 안드레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 믿음으로니까. 주님이 전능하시는데 믿음 없이 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데 말씀이 생명이 돼 말씀을 믿고 하면 그들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 설교를 많이 들어요. 좋은 설교 많이 들었는데 그 설교가 내 삶 가운데서 실제 순종해서 살지를 않아. 그러면 능력이 없어요. 그것보다 머리만 커지고 귀만 커졌다 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다 들었어. 근데 실제 안 살아. 자, 11조를 하면 하나님께 예? 심는데 하나의 복 주신다. 그 예?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 보라 약속했잖아요. 그 믿고 하면 주셔요. 시험까지 하라겠어요. 근데 아유, 우선 11조 뭐 없어질 것 같으니까 못 되잖아요. 그런 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카들이 수많은 좋은 보배를 내 것으로 못 써먹은 거예요. 누가 38절에 주라 후회되어 흔들어 넘치 안겨주리라. 저는 그 말씀에 불이 타가지고 60벌 성기를 딱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엄청 부흥이 되더라고. 복도 주시고 심으라는 거예요. 주라 후회되어 흔들어 넘치 안겨주리라. 지금 헌금 설교가 아니고 믿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난가 순종과 삶에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믿고 구하고도 안 믿어지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 복을 못 받더라고. 말이 방정맞은 말을 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심었다가 안 나오니까 쭉 뽑아봐. 가만 놔둬야 된대. 또 넣어. 그 죽어버릴 것이. 할렐루야. 지금도 모든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말 들어보면 믿음이 말한가. 물론 제가 오늘 믿음 하나 갖고 설교할 시간은 아닌데 지금 중요한 기초가 믿음이라는 거.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보니까 예, 성도의 사랑과 사랑. 자, 믿음의 뿌리가 있고 믿음과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인데 말씀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관계의 자녀가 되고 나면 믿음의 말씀도 순종한 말씀은 사랑을 하라기 때문에
말씀 삶은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이게 뿌리고 모퉁이라면 사랑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 열매. 이 성도의 사랑.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자, 사랑이 뭘까? 사랑이 뭘까? 요한 3서 1장, 이제 우리가 자는데, 네 영혼이 자든가 제 범죄를 강건하게 강건하나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진리한 생각한다 심히 기뻐하노라. 그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그네 대접 얘기가 나와요. 사랑은 진리를 행하는 것,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그네 대접. 오늘 같으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형제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해 네가 하나님의 합당에 그들을 전송하면 그 나그네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 내가 섬기는 걸 희생 헌신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많다 뜨겁다 그러면 연약한 형제를 돕고 세워주고 막 섬겨주고 그러면 왜 정착 안 되겠어요? 물론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사실 경계도 되고 물론 처음부터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실제 셀리더가 정말 셀런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양육이 되는 거지. 여러분 아이 하나 키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키워야 돼. 사랑으로 양육되지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나 사랑이 똑같아요. 사랑이 생명이고 사랑 주면 살 맛이 나고 생명의 능력이 나오고 그래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성도 사랑을 들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자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그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한다고 생각하니까 쌓아두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 헌신, 충성, 전도 모든 게 내가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골레스 너희 교회가 이 세 가지가 정말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 6절 보면 6절 봐. 시작. 6절 그 시작. 이 복음이 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 같이 열매를 입고 자라도다. 답다.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옥토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러분 성경의 모든 비밀 이 비밀이 다 있었는데 이 말씀에 깨닫는 건데 설교는 제가 만나고 깨달은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이 그러네 구약의 신약이 보이고 연결되는 아 한마디 답다 아 자꾸 많이 해 그러네 거기 껐다 해봐 그러네 맞아 안 맞아 그분 내 영이 기뻐 맞아 여기가 이런 말씀 있었구만 이런 말씀 알았으면 내가 왜 사기꾼에 당했을까 왜 내가 엉뚱한 데 했을까 이러지 그 진맛이 나야 돼 할렐루야 올기살 깨물고 깨물면 맛있어 없어? 맛있어. 진맛이 나야 돼. 말씀이 그러네. 영혼 육의 관계만 딱 붙들어도 그러네. 할렐루야. 깨닫자. 깨달은 날부터 자 뭐요? 간단히 모든 죄를 풀고 갖고 영화 풀고 갔더니 푸르마 꽃은 떨어지대. 어이 육신 아무것도 아니고 70년 80년 100년 명 이거 썩을 것이마. 하늘에 일로 와있네. 전도해야지. 봉사해. 충성해. 그러면요. 그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불이 타가지고 막 알아서 내가 뛰고 학생들 공부요. 아무리 허락해도 억지로 앉아있으면 딴 생각합니다. 근데 지가 공부에 맞붙어갖고 하려고 넣으면 못해봐. 자야. 그래도 1시, 2시, 3시까지 하고 앉았어. 말게 못 말게요. 그건 진짜 공부가 된 거야 안 된 거요. 공부 맞들었어. 이건 뭔지 못 말깁니다. 신앙생활이요. 기도생활 좀 그만해 가라기도. 나도 좀. 나 기도가 부족해. 나 생일 기도해. 오늘 전도해야 돼. 너무 행복 안 행복할까? 행복하죠.
깨달으니까 내 영혼에 대해 내가 어떻게 할까 알고 있는데 내가 얘 허비예요. 와, 이 소중한 시간 인간 아무것도 아니네. 대통령 장관 안 부럽네. 이야, 영혼이 보이고 믿음이 보이고 기도니까 신뢰한 것이 보이고. 여러분 깨닫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 됐잖아요. 믿음 그냥 끝났다 너희들. 그러니까 너희 잘 먹고 잘 거 잘 살고 편안해 충고하겠다. 그랬어요? 두 번째 딱 수준 한 단계 더 높여버려. 어떻게 높여진가? 보니까 9절 읽어요.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께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아이고 이제 수준 높게 이제 기도 내용도 야 그 정도 됐으면 영혼 잘 됐으니까 범죄 잘 사업 좀 잘하고 돈 좀 많이 벌어라. 나 성경 많이 주고 이런 얘기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구하노니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저기 하시고. 처음부터 영적인 거네 지금. 네가 자 하나님 뜻 그냥 몰라요. 신령한 지혜가 와야 돼. 영적이요 그것도. 총명이 와야 돼. 그러니 하나님 따라 오 하나님 어떤 분이시구나 아셔요. 할렐루야. 아는 거 채우셔야지. 여러분 알아야지. 우리가 인생 방향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 모르고 엉뚱한 데 가 그러면 빗나간 거죠. 어? 하나님의 뜻을 몰라. 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 관계 교리 부분인데 12장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행위를 우리 삶을 말인데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니 너희 몸 하나님 기뻐하신 그러한 산 제물들아 이 너희 영적 예배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자비와 됐으니까 이제는 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 뜻이단 말이야. 네 몸을 산 제물로 십자가 지고 네 자기가 미랄되고 죽어야 다른 형제가 살릴 수 있다. 네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는 산 제물이 되면 이게 영적 예배라. 그럼 오늘 산 제물이다. 산 제물. 재물이 죽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죽을 수 없잖아요. 살아야지. 이게 육신은 살아있지만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그 십자가 지를 산 재물을 드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자라가지고 어른이 되면 부모 마음 금방 알아요. 깊이 기도해 볼 것도 없어. 금방 알아. 그리고 하나님 알아버려. 뭐 생각 없어. 하나님 때 뭔가 오래 생각 없다니까. 예, 신령한 지하 처음에 왔으니까 영이 이미 음성이 듣고 교제가 하니까 아는 걸 채우게 하시고. 할렐루야. 두 번째 그 다음에 10절 시작. 주께 합당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다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두 번째 아는 것에 뭐 하시고? 잘하게 하시고. 아니 알고는 또 더 잘해야지. 어린애가 잘해야 되잖아.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죠. 알고는 조금 알았어. 그 뭐 알면 뭐 돼. 이제 아는 것에 내가 성숙하고 잘해야지. 잘하게 하시고. 나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알았어. 하나님 뜻 알아. 하나님 뜻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뭐 전도 많이 오고 주님 기쁘게 오고 봉사 헌신 충성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막 다 그 말이 그 말이구만. 그 말이 그 말이요. 오늘 밤 수요일 밤 더운 뒤 뭐 들어가 다 성경 말씀 살아라고 한 거요. 갈 필요 없다니까. 아니 성경 몰라? 설교 못 들었어? 다 그 말이 그 말이요. 아니 죽도록 충성하고 헌금 많이 내면 목사 좋아요. 기도 많이 하면 좋아요. 그 말이 그 말이면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또 갈 것이 무엇이 있어? 마귀가 그런 말 해야 해요. 해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 제사 때 신학교 다니면서 막 새벽에 안 빠지고 수요일 밤 안 빠졌는데요. 사업하다 망했거든요. 가기도 싫어. 교회도 모르고. 근데 딱 가기 싫은 게 뭔 생각이 되냐? 다, 그 말. 평신도 집사 때,
가기 싫더라고. 다 잘하란 말이지. 가봐야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내말 맞아, 안 맞아? 내가 속다 알지. 나도 그래 봤으니까. 다 아는 얘기요. 잘하란 것이지. 그런데, 속았어, 마귀한테. 자라야 돼, 자라야 돼. 먹고 자라야 돼. 먹어야 자라.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 음식 먹어야지. 내가 힘이 나고 에너지가 낸 건데, 자라야지. 다 자라야지. 머리로 하는데, 네가 안 자랐잖아. 영이 안 자랐잖아. 네가 성숙하지 않았잖아. 자라야지. 커야지. 키가 커야지. 앉아서 다 판단하고 앉았네. 자랐어? 힘 있어? 몸이 자랐냐고. 몸이 자라고 있냐고. 성숙하고 있냐고요. 네가 잘하고 있냐고요. 키가 커야지. 몸뚱아리가 무게가 나가야지. 20살 먹은 사람이 20kg 나가면 썩었어? 최소 60kg 나가야지. 안 자랐구만. 안 여물었어. 비웠다니까. 안 자랐어요. 자라야죠. 자라야죠. 머리로만 알아. 삶을 실천 안 하고 있고, 잘하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말하기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아니, 베드로후서 1장 4절이라니까. 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니. 이제 이 사람 성품이죠? 하셨으니. 그러면, 그게 뭐요?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잘해야 되는데,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1층이요. 2층 집 덕에. 덕의 지식 3층에, 지식의 절제 4층, 절제 인내 5층, 인내 경건 6층, 경건의 형제의 7층,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8층. 자, 여기 믿음부터 기초를 하나 만나야 돼요. 제일 꼭대기는 사랑, 아가페 사랑 올라가야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니까, 자라야죠. 여러분 신앙이 몇 층집 짓고 있어요, 지금? 적어도 믿음 있으면 덕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는 믿음 줬는데 옆에 사람 꼴 보기 싫어. 아, 식당에 가가지고 적당히 좀 기도할 것인데 막 침을 튀게 하면서 몇십 막 방어놓고 막 자기 믿음 줬다고 5분, 10분 기도해버렸어. 옆에 사람들 다 웃겠지. 아이고, 하나님 믿습니다. 야, 믿음 좋은 거 이것이? 좋은 거냐고. 꼴 보기 쉽잖아요. 믿음에 덕이 있어야지. 너 혼자 좋은 못이요. 덕스러워야죠. 맞아, 안 맞아? 덕에 지식이셔야지, 말씀이. 지식 있으면 말하고 싶어. 절제를 해야지. 절제, 인내, 경건. 인내는 참데, 그보다 경건은요, 거룩하면서 변화돼요. 수준 높아. 그 다음 형제 우애까지 가면 이제 인사 다 그래. 근데 아멘살까지 사랑이면 최고급이네 이제. 8층째까지가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성품인데. 잘해야죠. 어디까지 잘하시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여기서 기쁨으로 모든 견딩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세 번째, 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가운데서 잘하는 것은 언제 잘한가? 신앙생활이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때 잘해요. 그런데 어떤 사건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하다가 그 문제 해답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서 회개하고 그러게 되라고 내가 밀어냈고 지금 막 어떤 문제가 너무 산더미 같은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다 보면 이제 내가 도전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해답이 있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방 안 합니다. 믿음을 키우고 지혜 주고 명철 주고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팍 그래서 나를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니까 어른으로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남의 사건이 있는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요. 잘 하셔야 돼요. 영적 체험 지식은 머리로 안 됩니다. 사건 사건을 부딪혀 별의별 일을 다 겪어 산전수전 다 겪었어. 그런데 그때 네가 어떻게 살았니? 어떻게 기도했니? 어떻게 경험했니? 계속 하나님과 나와 비밀이 있어. 기도했고 응답도 받았고 응답 받았는데 안 옵니까? 좀 기다리라고 고치라고 수많은 세월의 기간이 겪어요. 남모르는 그 아픔 눈물의 세월을 꼭 겪습니다. 그냥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영적 경험 지식 네가 체험해봐. 만나봐. 만나보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라야 돼. 네가 자라야 어떻게 자라. 여러분 지식으로 얻는 거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실제 삶은 안 됩니다. 해봐. 다윗이 그 많은 시편을 쫓았던 말씀이 무난가 사울왕에 쫓게 되면서 죽게 생겼는데 여호와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구원의 뿌리시요 얼마나 많은 그 고백에서 사망을 지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울 것은 죽게나 함께 하십니다. 엄청 골짜기에 죽음의 계곡이 있었어요. 그때 경험해서 함께 하셨어요. 주의 집밥막대 나 아니하셨어요. 자기는 시편의 말씀이 될 줄 몰랐어요. 그는 경험하고 산 체험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생명의 말씀이 됐다는 것은 뭘 의미냐면 다윗이 성령님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삶이 그 생애가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성경이 될 줄 몰랐어요. 골로새 교회 이래라 이래라 자기 만나 체험했던 것을 쑥 얘기해서 서신이 말씀했던 것은 그들의 영적 수준이 최고급이 된 거예요. 주님의 교제한 거예요. 주님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라거든요. 자라고 나서 어떻게 네가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렇게 바꿔지더라고. 기쁨으로 머리덤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기쁨으로 뭐든 견뎌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인격은 견디고 참는 거예요. 인격은 견디고 참는 거예요. 사랑 오래 참는 거예요. 첫째 사랑해서 첫째에서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참고 견디고 바라면서 견딘다는 얘기가 몇 번 나와. 견뎌내야죠. 그 십자가지요. 그 인내지요. 인내로 온지 이르라. 이는 너희로 온지라 구별하라. 조금도 부족함이 몇 개 하느라. 부족함 없는 것이 사랑이죠. 여러분요, 인격이 보면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사역자들은 인내심 없으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말 참아야지. 분명히 내가 잘했어요. 근데 사면 되면 여러분 다 도망가 버려. 아무 말 없고 십자가 지고 언젠가 깨달을 거 압니다. 하고 네가 기도하고 있으면 무릎 꿇고 있으면 하나님 알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 너 잘했다. 근데 이 마귀와 싸움이기 때문에 네가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는가. 여기서 혼을 나를 자아를 깨뜨려야 돼. 혼을 네 생각 예.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데 네 생각으로 하면 네 생각 혼으로 하면 마귀 못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인 건 네가 죽어라 못 받게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이 사람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어떻게 막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사시면 네 자신이 혈기 있고 네 자신이 주관 있고 네 관념 있고 네 고집 있고 네 생각이 그렇게 강하니까 절대로 넌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지 못해. 그걸 바싹 깨뜨리기 위해서 받고 하나님께 훈련시켜서 깨뜨렸는데 그게 깨어졌느냐 안 깨졌느냐 고난을 통해서 참아지는 참음이 왔는가. 견뎌내요. 내 힘으로 못 견딥니다. 어차피 죽었으니까. 그리고 다 내려놓고 주님 그래요 내가 너무 억울할 뿐이지만 자 다 이거 나 때문이 그래요 자 내가 잘못해 저 사람이 실족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막 울고 기도하면 완전 죽으면 그때부터 주님이 내가 알아서 내가 너 일해줄게 그때부터 주님이 이러시는데 그 사역이 주님과 만나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안 돼요 흉내내갖고 안 됩니다 환기가 딱 와버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근데 그때 순간 어떻게 반응을 딱 보면 알아. 순간 반응이 어떻게 나온가. 오른밤 때 인법 내미냐? 내가 그렇게만 내밀 수 있다면 내밀고도 웃을 수만 있다 한다면 나는 엄청난 교육을 이룰 수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우리 산모한테 그래. 오늘도 어제도 난 진짜 목사가 해야 안 될까. 왜 사랑이 없을까. 내가 누구누구 사랑해야 돼. 그 사람 의심만 하고 막 부부간에 그런 얘기예요. 어제 오늘도 그런 얘기 자꾸 해줘. 프란시스 시청자 손양환 목사 매 그런 얘기하면서 안 돼 왜 안 될까? 안 돼요. 성령 충만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안 깨졌어요. 안 부서졌더라고. 뭔 말이 많은가 모르겠어. 예, 내 자존심 생각하고. 사실은 죽어야 되거든요. 오래 참아줘야 되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오래 참는 것이 뭐인가?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야 되겠다, 살아가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나님 만나서 씨름하고 울고 엎어졌다, 뒤보다 별리고 다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오고 육성체성이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생각, 마음으로 바꿔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해지죠, 교제하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되고 능력과 성품 두 가지가 만되면 잘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 어디로 갈 것이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성품 닮을까? 어떻게 살까? 왜 나는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내 욕심 있고 내 염려, 근심, 걱정이 떼어 있고 마음이 안 평안하고 왜 그럴까? 이게 날마다 내 모습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고난을 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너 지금 고칠 것이 있다. 답답한 너 지금 고칠 것 있다. 딱 해답. 나는 잘했어요.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은 왜 나를 몰라줘요? 복 좀 주세요. 나를 몰라주고 사람 나를 보세요. 아무 해봐라 네가. 내가 실수하냐? 알아 너. 네가 정말 겸손히 사랑하고 섬겨봐. 너를 낮추면 내가 높일 때가 있을 건데 너 아니 죽었다 해도 때 좀 기다려. 때가 있어. 요셉이 30세. 그 전에 안 돼요. 예수 30세 이렇게 된 메시아 모형 다이도 30세 딱 왕 되더라고. 모세 40, 40, 40, 3비로 딱딱 나눠지더라고. 절대요. 때는 있어요. 그래서 네가 기도고 기다려. 기다리는 걸 참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기다리고 참는 것이고 그러면서 문제는 적어받지 않고 평안할 수 있니? 네가 정말 죽어서 너 지금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기분 나쁘고 그것이 문제야. 여호와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쫓겨다니고 죽게 돼도 하나님 내 목자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고 예수님 한 분으로 내가 100% 만족했어. 내 육신의 종이 안목은 이생의장 다 죽었고 다 뽑았기 때문에 예수의 연합 하나 된대. 바울은 매맞고 굶고 죽고 헐벗어서 기도고 참면니까 옥토가 지진이 났는데 바울이 바울 된 것이 그때 기도고 참음했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참음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고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됐는데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바울이 그까지 알아요. 매맞고 기도고 참음 옥토가 엄지 지진 날 것이다. 그러면 자꾸 불리고 그래서 빌복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될 것이다. 그런 얘기야 몰라요. 절대 하나 해답 안 줍니다. 오늘 내가 천국에 가도 괜찮아요. 오늘 내가 현재 주님과 같이 살고 주님 음성 들었고 기도한 시간 재밌었고 말씀대로 산 거에 재밌고 나는 주님을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하고 그 한 자체로 만족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참아지게 되고 왜요? 사실은 그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내 영혼 속에 임해서 누구도 알지만 내 시열이 있고 기쁨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안 부러워야 돼요. 아직도 뭔가 갈급하고 뭔가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누가 알아줘야 행복하고 예수가 있어도 되는데 예수로 충분히 못 한다니까 갈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말 예수로 행복하냐? 네 구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보혈을 입고 성령으로 그분이 전 세계 통치하신 그분이 네 안에 함께 있는데도 만족을 못 누리면 너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지금. 그렇게도 우리는 엉뚱한 것 쫓아갑니다. 엉뚱한 것 쫓아가요. 좀 잘하게 하시고 사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만나고 경험했고 그러면서 애통하고 울고 그래서 알았어요 알았어요 깨닫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해서 오래 견디고 참아지는 것이 참아지고 그 시간이 행복하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가 행복한 복된 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